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도콜리는 원산지는 영국으로 양치기 개로 사용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개로 유명하며 그 명성에 걸맞게 학습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 어린 보도콜리와 나이 든 보도콜리를 같이 기르면 노견이 어린 개에게 주인이 사용하는 명령어와 기타 생활에 대해 교육한다고 합니다. 지능이 어느 정도냐면 사람 기준 3살짜리 어린아이와 동등할 정도라고 합니다. 기네스북에도 보도콜리가 등재되어 있는데 1022단어를 알아들어 가장 많이 단어를 아는 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처럼 워낙 똑똑하기에 충분한 교감과 적절한 훈련을 하지 않는 경우 뛰어난 지능과 체력을 나쁜 방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꾀병, 삐짐 뿐만 아니라 위협에다 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간식을 쟁취하기도 합니다. 간혹 눈을 마주치면 땅바닥에 똥을 싸는 행위까지 합니다. 게다가 원래 양치기 개인지라 활발한 성격에 덩치가 크고 체력이 좋아서 엄청난 운동량을 요구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산책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일부 보도콜리 견주님들은 본능적 욕구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양목장에 데리고 가거나 아예 처음부터 양을 몇 마리 사서 같이 기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능이 높고 활동량이 높아 보도콜리는 키우기 어려운 견종에 속하는 편입니다. 또 셔틀랜드 십도과 비슷하게 생겨 보도콜리 새끼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은데 닮은 모형새와 비슷하게 셔틀랜드 십도의 지능도 높은 편입니다. 털색은 검은색과 하얀색이 섞인 색이며 가장 일반적인 모색입니다. 크기는 43에서 56cm, 체중은 16에서 23kg입니다. 보도콜리를 키우실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눈이 약한 견종이다 보니 결막염 등 눈 관련 질병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보도콜리에 대해서 마치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